지역의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CMB 원조 맛집 프로그램 해피쿵 맛있는데화가 시즌2로 새롭게 찾아옵니다. 대전 유성의 한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대망의 첫 촬영을 마쳤는데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해피쿵 맛있는데화 시즌2 김중혁 기자가 그 촬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감도는 음식들.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나열된 음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 보따리가 담길 해피쿡 맛있는 데화 시즌2. 관록의 진행 실력을 자랑하는 남진아 씨와 트로트계의 대세로 불리는 윤수현 씨가 새롭게 거듭난 맛집 프로그램에서 만났습니다. 지역의 숨은 맛집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사명감에 다부진 각오를 밝힙니다. 정말 우리 대전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이 맛집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요리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것도 좀 그렇고요. 평가는 또 신랄하게 하기 때문에 이 해피쿡에서 제가 대전에 방방 곳곳에 있는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서 달려갈 생각입니다. 정말 믿으시고 해피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윤수연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첫 촬영지는 대전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스테이크 전문점. 아늑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샐러드는 물론 정통 스테이크 맛을 느끼고 싶은 사람에겐 안성맞춤 맛집입니다. 예, 저희는 샐러드 바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저희 업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안심 스테이크, 네. 또 리바이, 또 연어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네네. 해피쿡 맛있는 데와 시즌2 첫 촬영에 반가운 손님이 찾았습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초대 손님으로 함께했습니다. MC 못지않은 재치 있는 입담을 선보이면서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 속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 뭐 해피쿡처럼 해피한 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이 많이 보급이 돼서 많은 우리 가정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숨은 맛집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 소개해줄 해피쿡 맛있는 데와 시즌2.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요 해피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윤수연, 남진아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해피쿡! 더욱 풍성해지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온 원조 맛집 프로그램 해피쿡 맛있는 데와 시즌2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12시 30분에 CMB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CMB 뉴스 김조혁입니다.